세일 시작할 때 우리는 여러 목표도 세우고 결단도 했을 겁니다. 일주를 보면서 또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도 세웠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계획 가운데 지난 한 두어 달간의 전염병과 이동 제한과 이건 없었어요.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고 소홀했던 것들 전혀 어긋난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전진해 가기도 이제 부족한 마당에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집에서 일을 쉬고 있거나 그러면 피곤도 풀리고 좋을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집 안에만 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들어요. 독일 학자인 그 한병철 씨가 피로사회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책 속에서 현대사회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성과주의에 좀 너무 심하게 갇혀서 사람들이 늘 피곤과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산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명령 가운데 살다 보니까 뭔가를 이뤄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과를 이루려고 과잉으로 행동하고 노력하다가 그 결과로 피로가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사회의 병폐로서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중단한 현실은 아마 이런 사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스톱 사인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하나님 원래 만드신 이 세상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 원래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모든 동물,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사람은 그것을 다스리며 통치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연을 파괴하고 오히려 사람이 다스리라고 했더니 망가뜨리고 그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도심 한가운데 사슴이 어슬렁거리고 그런 모습 보셨지요? 배 운항들이 멈춰있는 운하와 바닷가에 사라졌던 짐승들이 나타나서 막 점프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롭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우리 욕심이 이것을 망가뜨렸고 하나님께서 잠시 멈춤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책의 저자는 그런 세상을 향한 대안으로 좀 심심하게 살고 사색하며 살고 관조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멈추면은요 관조하고 사색하고 심심하게 그렇게 살수 있나요? 경제가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모자라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이런 사회를 향한 성경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힘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휴식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주안하사의 만족과 휴식과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실을 보면은요, 우리 현실은 피곤한 현실이 많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세계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것이었을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하는지 몰라 그런 얘기예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변호해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스라엘은 강대국 바벨론의 거의 지배하에 놓여져 있다시피 했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은 백성들도 곤비합니다. 잡혀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지도자급 인물이었는데 그들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지쳐있어요. 포로의 삶이 다 그렇죠. 자유를 잃고 억압된 상태입니다. 늘 피곤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남들에 의해서 자기 주관을 잃어버리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잘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그냥 살기 위해서 억지로 끌려와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선택한 길을 그냥 끌려다니듯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삶도 어느 정도는 포로 같은 삶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상처는 많아지는 거죠. 현대인의 최고 문제는 바로 이런 피곤과 스트레스 문제고요. 수많은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마다 주요한 질병이 존재하는데 요즘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질병은 신경성 질환이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도 급증하고 현대사회 피로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질환들이 사회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입버릇처럼 피곤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한번 모입시다 뭘 합시다 그럼 아 피곤한데 쉬지 그런 얘기가 저절로 나와요. 피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일을 채우기에 급급하죠. 전도서 1장 8절은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세상 만물이 다 피곤합니다. 그 속에 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삶의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생동감이나 창의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이 느껴지고 삶 자체가 노동으로 느껴지고 억눌린 상태입니다. 노예 같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노예 상태, 피곤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결국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의 지배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무릎 꿇는 삶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나라도 안전하고 외적 침략에도 승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주위 강대국의 힘을 두려워할 때에 결국은 강대국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상태입니까? 궁핍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해서 소문난 장인을 구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로운 장인에게 나무를 맡겨서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는 어떤 장인이나 뚝딱뚝딱 토대 위에 세워야지만 겨우서는 그 우상에게 자기의 삶을 궁핍한 삶을 의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당시에 최강대국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탁월한 문화와 문명, 군사력으로 자랑하는 국가였습니다. 성경은 이때 이후로 바벨론 하면 세속국가의 상징으로 나와요. 계시록에도 바벨론을 음녀로 묘사하고 있죠.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 쾌락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바벨론의 통치하에 살았을 때의 이스라엘 형편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억눌리고 피곤한 상태만 느끼게 돼요. 그럼 현대사회의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아마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는 것이 바벨론 역할을 할 겁니다. 성공, 번영, 부자 되는 것, 높은 지위를 얻는 것, 남 부러워하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 좋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이상하게 허전하고 만족이 안 됩니다.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만 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전세로 만족이 안 됩니다. 내 집은 있어야지. 고생해서 내 집을 가졌습니다. 더 높은 평수가 생각납니다. 평수를 늘렸습니다. 그 더 높은 평수가 생각납니다. 화장실이 두 개는 있어야지. 계속 하나 둘 늘어나서
아니 이전에 원하던 걸 다 가졌던 것 같은데 그때 또 다른 비교점이 생깁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좀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바벨론적 사고에 오염되면 그때부터 자유는 없습니다. 자족도 없습니다. 세상의 신, 돈의 신에 무릎 꿇고 평생 노예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시대를 뒤엎은 문화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 추구의 삶은 늘 피곤의 연속, 스트레스의 반복이 됩니다. 이 경쟁의 대열에 한번 끼기 시작하면 늘 싸움에 살아야 되고요, 욕망을 채우려다가 끝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이야기합니다.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순간부터 세상의 욕망을 다스며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지요. 세상은 피곤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앞설려고 하면요, 늘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경쟁과 욕심의 대열이 아니라 성경대로 욕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착각해서 그래요. 내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하나님도 피곤하고 힘들겠지.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살면서 하나님이 피곤해서 날 포기하셨나, 그러면 낙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40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사람과는 달라요. 우린 피곤해요. 곤비해요. 낙심해요. 지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에요. 한때 관심 가졌다가 그 무심한 분이 아닙니다. 잠깐 열심히 냈다가 나중에 냉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곤비해서 지치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명절이 한이 없으셔서 어느 때에 찾아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처지가 어떤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돕지 않는 분, 혹은 뒤에서 군림하는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포로로 살면서 피곤이 거듭되고 있어요.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예요. 힘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 문화에 동화될 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가장 정확한 때 찾아오시고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바른 믿음, 그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피곤한 중에서도 좌절한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 열심히 내어서 우리를 무능함과 피곤해서 건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 게 있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풍성함과 힘, 그것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그 아래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바벨론은요, 겉보기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보여요. 힘이 있고 돈을 주고 명예를 줄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더 많이 얻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고요, 그 가진 바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주는 힘과 능력과 쾌락은 그 유효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이루면 영원히 간직할 것처럼 보이지만 유효기간이 짧아요. 대기업에 다니면 연말 되면은요,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승진해서 언제 한 이사 자리 정도 올라가나 생각합니다. 이사 자리에 올라가면 별다랐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자리거든요. 5%도 안 돼요. 한 3%나 될까 그렇습니다. 고액 연봉의 계약직으로 되는데 몇 해 안 가서 실적이 없으면 그만둬야 돼요. 군대에서 죽어라고 수십 년 봉직하면 정말로 소수의 사람에게 별달 기회가 주어집니다. 장성이 됩니다. 대접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영원히 장군입니까? 몇 해 후에는 전역을 해야 돼요. 공무원이면 1급 최고직이죠. 그때부터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예요. 바벨론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삼게 되면은요, 열심히도 경쟁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지만 잠깐의 힘을 누리고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비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있는 새 힘입니다. 이 힘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새 힘이라고 쓴 것은요, 세상의 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힘은 무엇입니까? 돈의 힘, 금력, 또 정치적인 힘, 권력, 몸의 힘, 체력,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힘과는 다른 종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충전되었다가 떨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어떻습니까? 내가 힘은 떨어지고 돈은 없어지고 지위는 사라지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서 나오는 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지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새로운 힘입니다. 돈이 없어요. 병들었어요. 지위가 사라졌어요. 남들이 볼 땐 아무것도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당당합니다. 어깨 힘이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 가운데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내 편에 계시면 되지.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되지.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은요, 돈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좋은 집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따라오기도 하지만 이건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받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새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패배한 것 같으나 승리하는 자요, 눌린 것 같으나 일어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힘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권면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 힘을 받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세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40장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러러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내게 새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힘은 유효기간이 분명하고 언젠간 떨어질 힘인데 이 힘 의지하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소극적이고 좌우로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오로지 집중해야 되죠. 어제 날짜인 것도 신문에 보는데 어떤 기사 가운데 재밌는 비유를 든 걸 봤어요. 전 그거 보고 맞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를 이루려면 집중하고 거기에만 골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를 들었냐면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였는데 이렇게 보다가 안 끓래? 그리고 이걸 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물을 끓여야 되는데 켰다가 안 끓래? 또 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데워졌다가 다시 식었다. 조금 데웠다가 다시 식었다. 이 사람은 절대 끓는 물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끓는 물을 보려면 거기다 놓고서 물을 끓이고 계속 바라보면 백두시 넘어서 비등점에서 펄펄 끓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도 했다, 저거 했다, 여기도 했다, 이기우 저리기우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체품인 힘과 권력 다른 것에 의지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어떻게 체험하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새 힘은 내가 노력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어있는 자에게, 그에게 주어지는 힘과 능력입니다. 이 힘과 능력이 나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그저 교회 몇 번 나온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 바라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교회 나오면 더 적극적인 참여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벨론 문화는요,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는 자기중심적, 번영중심적, 욕망중심적 문화라면, 영원 악마하는 문화가 없었습니까? 더 많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주어진 것을 자족하고 있는 것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변의 것들이 점점 상대화돼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깊이 물든 세상 문화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가져야 행복하고 성공이다? 이게 맞다면요,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은 다 패배자입니다. 예수님도 패배자입니다. 사도들은 일명 루저입니다.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요, 억울하게 죽어갔고요.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을 얻어 살아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힘 있다는 존재는 다 사라졌지만 예수님과 사도들과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세계 어떤 나라, 지금도 보면요, 어떤 기사에 그렇게 썼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도 선진국인지 모르고 산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든 중에서도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아, 우리나라가 대단한 선진국이라 깨닫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보면은요, 옛날에 왕도 못 먹는 거 먹고 삽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 보면은요, 옛날에 한 100년 전에 어떤 부자도 없던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갖고 살고 있어요. 아, 그런데 행복도는 그때보다 떨어져요. 늘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는 피곤한 삶, 이것이 바벨론적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자족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비교하면 피곤해져요. 한번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TV에 나온 어떤 배우와 비교한다, 매일 불행해요. 아내를 영화 배우와 비교한다, 매일 참 그래요. 배가 나와도 내 남편이 최고고, 아줌마 파마를 해도 내 아내가 제일 이뻐야 행복한 건데, 공부를 좀 덜 해도 우리 아들 딸이 제일 이뻐야 효도한 아들이라 그거 행복한 건데, 늘 비교하면은요 열등감에 빠지고 바벨론 문화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될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지향해야 될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문화가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하고 힘세 보여도 결국 망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면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약해 보이고 눈에 띄지 않아도 점점 확대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 따라 살면 나중에 세월이 분명히 증명해 줄 겁니다. 옳은 삶을 살아왔다고. 바벨론은 노예적 삶이에요. 경쟁에 소수만 성공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과 같은 사회에서 경쟁해가지고요 성공했다 칩시다. 그럼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성공하고 돈도 많아져갖고요 권력도 있어서요 큰 집을 소유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막 그냥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서 높은 벽을 쌀 겁니다. 뺏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벽 위에 절망을 칠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요. 보안 카메라를 설치할 겁니다. 돈이 있잖아요. 경비인을 고용할 겁니다. 거기다가 경비인도 좋을 수 있잖아요. 도사견을 사서 곳곳마다 풀어놓을 겁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 모습이 굉장히 닮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닮았습니까? 감옥하고 거의 비슷해요. 큰 집, 높은 벽, 철조망, 서치라이트에다가 CCTV, 경비안, 거기다가 도사견까지. 감옥과 제일 닮은 삶 속에서 자기 혼자 관계도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 삶을 지향하면요 우리가 거기에 속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지켜주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소유가 무엇이 중요하냐? 섬김이 중요하지. 가치관이 다르고 결단이 해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앞에는요,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유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가난과 부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가 나는 모습 비유해서 얘기했잖아요. 독수리가 날 때 보면요, 날개 힘만으로 날지 않습니다. 처음엔 날개 힘이 약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기류를 탈 줄 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기류를 타고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기류를 이용해서 날갯짓 몇 번만 하면 상승도 하고 하강도 하는 삶을 산다고 그래요. 어떤 악천후 가운데서도 하늘을 날아다니며 자유롭게 사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겁니다. 세상에 매여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족하며 헌신하며 베풀며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온통 혼란 속에서 셧다운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승자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